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매수와 매도를 잘할 수 있는 주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3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캔들의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두 번째는 저항과 지지를 이용한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 세 번째는 갭 상승, 갭 하락을 이용한 매수 기법, 매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캔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캔들입니다. 우리가 뭐 닫혀 있는 양봉도 존재를 하고, 또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도 존재를 하고, 또는 밑꼬리가 달린 양봉도 존재를 하고, 또는 닫혀 있는 또 밑꼬리가 없는 양봉도 존재를 하곤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봉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명칭을 또 다르게 붙일지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양봉인데, 물론 뭐 윗꼬리의 길이나 또는 아랫꼬리에 대한 길이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형태의 양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 이 양봉은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양봉이 나타내는 것이 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는 여기에 이제 시가가 됩니다. 이제 시가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저가는 어딜까요? 저가는 여기가 저가가 되겠죠. 그 여기가 저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는 어딜까요? 고가는 뱅 꼭대기에 여기가 이제 고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가는 어딜까요? 종가는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봉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가 종가보다 낮을 때는 양봉이 형성되는 거고, 시가가 종가보다 높을 때는 음봉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종가가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봉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양봉 형태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양봉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여기에서밖에 출발이 안 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시가 자리가 출발을 하는 자리라는 약속된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가 자리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죽었다 깨도 무조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가에서 출발을 하고, 자, 여기서 또 약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무조건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종가는 여기서 끝나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종가가 무조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네가 어딜 가더라도 무조건 여기에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FM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시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저가를 한번 찍고, 자, 그리고 고가를 한번 찍고, 자, 이렇게 종가까지 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될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뭐 시가에서 출발을 해서 고가로 한번 갔다가, 고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종가로 가도 그림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형태와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중간에 뭐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또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뭐 왔다 갔다 이렇게 뭐 V자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종가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또 있죠. 이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다른 약속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저가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봉이 1봉이라면 하루 동안에 대한 움직임 폭을 우리가 이 봉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봉이 주봉이라면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에 대한 폭을 이 봉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봉이 월봉이라면 한 달 동안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였어요를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캔들의 형태로 시가와 저가와 고가와 종가를 정한다는 것이 함께 우리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입혀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를 입혀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 봉을 보고 기준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냐면, 자, 여기에부터 여기 위에가 1번 구간이 될 수 있고, 자, 여기 몸통,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몸통이 2번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을 우리가 따로 3번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총 1번, 2번, 3번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번에 샀으면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번에서 샀어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자, 2번 어디에서 사더라도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수익이 되겠죠. 난 수익이야. 그죠? 자, 근데 참 하필 1번 구간에 내가 모르고 사버렸습니다. 1번 구간에 사면 어때요? 어디에 사더라도 1번 구간에 샀다면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손실이 현재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수익인 구간을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손해인 구간을 우리가 저항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본전 심리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자,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 심리가 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전에 개념 한계를 조금 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네모박스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네모박스 쳐져 있는 숫자가 865,526,226이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뭘 뜻하냐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거래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거래가 얼마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이 거래량은 결국 체결량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매수가 10주가 발생을 했고, 매도가 10주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거래와 체결량은 얼마일까요? 자, 정답은 10주입니다. 자, 왜 10주가 되냐면, 매수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매도 물량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매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열주를 누군가는 매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래가 되었다, 딜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래량이 856만 5,226이라면, 자, 매수도 856만 5,226주고, 매도도 856만 5,226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 100만 주가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체결량이 100만 주라는 거고, 이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도 100만 주,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100만 주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양봉이라는 것의 형태로 무조건 이 양봉인 다 매수 심리가 강하다, 또는 이 양봉은 모두 다 지지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양봉에도 어디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 양봉 안에서도 지지 구간, 수익 구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 음봉은 나빠, 음봉은 싫어, 음봉은 안 좋은 거야, 그 개념은 아니고, 음봉에서도 당연히 지지에 대한, 수익권에 대한 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손실 구간에 대한 저항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고로 음봉에서도 매수 심리는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양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에서 체결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나갔지만, 이익신을 하고 나갔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매수를 한 자들은 손해 구간이 됐기 때문에 손실이 현재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응용을 좀 더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면 봉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짧은 단봉 형태의 양봉이고, 하나는 긴 형태의 장대 양봉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봉에서 어디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타났나요? 자, 앞에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뒤에는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고, 앞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가 캔들에 대한 크기가 중요할 것인가, 또는 거래량이 중요할 것인가, 에 대해서 지금 이 정답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은 매수도 많았고 매도도 많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가 작았다는 것은 봉의 크기가 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만 거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래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정직한 가격이 될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정직한 가격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 가격이 정직한 거래 가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봉의 중에서도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좀 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봉은 1번과 2번 봉이 있다면, 2번 봉이 아니라 1번 봉이 훨씬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봉이 있을 때, 이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준점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단봉 형태에 대한 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눠본다면, 자, 여기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될 수 있고, 밑에 부분은 지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봉에 대한 형태가 있을 때는 연속적으로 볼 때
여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저항이 강하다,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지지가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가 왜 지지가 강할까? 자, 그만큼 많이 내려가 최하단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강해진다는 얘기고, 여기는 최상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두 가지 봉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지지는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때요? 1번과 2번이 있다면 이번에는 2번이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많은 거래가 형성된 봉이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봉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현재 1번에 대한 자리를 2번은 돌파를 하고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름 봉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1번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 저항에 대한 부분을 2번 봉이 강하게 돌파를 해서 넘겼습니다. 자, 앞서 봤던 부분에서는 1번에 대한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나눴다면, 지금은 이 윗꼬리가 달렸던 자리를 현재 2번 봉이 거래량을 실은 상태로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 고가 권역에 대한 1번 봉의 고가 권역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똑같이 위로 갈수록 저항이 강해진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지가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의 양봉과 음봉에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봉이 분봉, 일봉이 아니라 주봉, 월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달 동안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배우신 거예요. 이것이 주봉이라면 2주 동안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봉을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스무 개, 삼십 개씩 늘리면 그 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따른 판단의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방금 배우셨던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봉을 확인을 해 봤으니까 똑같이 음봉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음봉의 움직임이에요. 자, 음봉도 많은 규칙들을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봉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양봉이라는 것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 양봉이 형성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음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반드시 높아야지만 음봉이 형성된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가는 어디가 형성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가 시가가 형성된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가는 어디가 형성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가 종가가 형성된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는 어디가 형성됐을까요? 네, 여기가 고가가 형성된 자리가 됩니다. 그럼 저가는 어디가 형성됐을까요? 자, 여기가 저가가 형성된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봉을 보고 마찬가지로
시가가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음봉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종가가 시가와 고가 사이에 여기에 형성되었다라고 보면 봉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네, 양봉이겠죠. 자, 이런 양봉에 대한 형태를 띠는 봉이 형성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은 뭡니까? 시가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종가는 무조건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났을까? 자, FM적으로 본다면 똑같이 시가에서 고가를 갔다가, 고가에서 저가를 갔다가, 저가에서 종가를 가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시가에서 저가를 갔다가, 저가에서 고가를 갔다가, 고가에서 종가를 가도 그림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한 번만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종가로 끝나더라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도 그림은 똑같이 이 음봉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신 약속된 것만 지키면 되죠. 시가는 여기, 종가는 여기, 고가는 여기, 저가는 여기. 대신 시가에서 출발해서 고가와 저가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찍고, 종가는 반드시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 그 약속된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또 똑같이 양봉 때처럼 저항과 지지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음봉이죠. 음봉이라면 우리가 수익난 구간은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익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종가와 저가 사이 3번 자리가 바로 수익권이 되겠고, 자, 2번 이 몸통 시가와 종가 사이는 손실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고가와 시가 사이도 손실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있을 때 누가 더 손실이 클까요? 자, 1번이 훨씬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항은 그만큼 더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2번은 손실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은 약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번 자리에서 지지가 가장 강한 자리는 어딜까요? 네. 자, 이 종가 자리가 아니고 가장 최저가 자리가 지지가 가장 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똑같이 라인업을 나눠본다면, 자, 여기 이 종가 자리를 기준으로 위로는 저항, 밑으로는 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봉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봉도 단봉 형태에 대한 음봉이 한 가지가 떴고, 그 뒤에는 양봉 형태에 대한, 장대 음봉에 대한 형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거래량이 뒤에가 좀 더 많네요. 자, 그럼 이런 형태에 대한 음봉이 나타났을 때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음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음봉 중에서 중요한 음봉은 뭐가 되나요? 바로 거래량이 많이 나타났던 장대 음봉이 중요한 봉이 됩니다. 그럼 앞에 단봉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뒤에 음봉은 깨고 이탈을 시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준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밑으로는
지지가 강하다, 위로는 저항이 강하다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요것을 바꿔가지고, 자, 요번에 거래량이 어때요? 앞에 단봉, 음봉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뒤에 장대 음봉이 앞에 단봉 형태의 음봉을 벗어나는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더라도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재 앞에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기준점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나누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거래량을 통해서 보면 된다. 자,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훨씬 더 거래량을 보기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월봉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봉, 일봉, 분봉순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캔들의 형태를 보면서 저항과 지지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기법과 매도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인데,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단봉 형태에 대한 양봉과 장대 양봉이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뒤에가 많았을 때 그때에 대한 기준은 여기 자, 그림을 보세요. 1번 자리가 기준점이 된다는 게 아니고 2번 자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윗골이 바로 고가에 대한 자리가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1번 양봉, 2번 양봉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한다면 1번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양봉은 앞에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돌파가 되었다, 그죠? 자, 돌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지지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날 당일날 4%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 갭이 한 3% 갭이 붙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무거운 기업도 이틀 동안 약 5에서 7%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런 반등을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형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행위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될 몇 안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근삿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규칙들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 반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서로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트적인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방금 보셨던 삼성전자에 대한 형태와 비슷한 형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강한 지지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력에 의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개인에 의한 반등일까요? 네,
이 부분은 개인에 의한 반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등 자체는 강한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이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에 대한 반등은 나타난다. 이것을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단기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 종목군들이 하루에도 10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음봉에 대한 지지를 보는 방법인데, 앞서서 이제 공부했던 것도 이제 음봉에 대한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지금 SK이닉스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갭을 통해서 돌파가 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자, 요 자리를 중심으로 여기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저항이 가장 강한 자리. 여기는 지지가 가장 강한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봉 한 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도 우리가 이 봉에서 이 캔들, 이 양봉 캔들에서 위로는 저항이 강한 자리가 되는 거고, 밑으로는 지지가 강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양 음봉에서는 자, 요 자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저항이 강하게 되는 거고, 밑으로는 지지가 강한 게 되겠죠. 자, 그 옆에 음봉도 마찬가지고, 옆에 음봉도 마찬가지고, 옆에 양봉도 마찬가지고, 옆에 음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저항을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저항과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했던 자리가 저항과 지지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던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위로는 저항이 강하다는 거고,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지가 강해지는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항이 강한 자리는 우리가 차트에서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자리는 우리가 흔히 단기 고점 형태에 대한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봉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일봉상에서에 대한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형태가 주봉에서 나타난다면 주봉상 단기 고점이 되겠죠. 이것이 월봉에서 나타난다면 월봉상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지를 볼 때 항상 이런 형태에 대한 꼭지가 많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별표 3개를 꼭 쳐놓으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지가 강한 자리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한번 밟고 넘어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지금 하락을 하면서도 나오는 이 봉. 이 봉에서 이 자리는 왜 지지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강했던 지지 형태에 대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자리까지를 포함해서 봤을 때 가장 지지가 강한 자리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밟고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음봉과 양봉에 대한 캔들의 지지와 저항 형태를 이어서 전반적인 단기 고점, 전반적인 단기 저점을 알아내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갭을 이용한 방법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주식에 대한 갭 투자 의미와 응용 방법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승 갭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붙을 때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락 갭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갭 하락이 뜨고 하락했을 때, 또는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사이에 대한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락 갭이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기와 여기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공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여기 사이는 우리가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을 쉽게 못 넘어가요. 쉽게 못 넘어가는 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락갭도 이 강은 쉽게 못 넘어가는 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계급 사회를 보면 계급을 건너뛰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갭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계급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봉상에서 나타났을 때보다는 당연히 주봉상에서 나타났을 때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주봉보다는 또 월봉은 훨씬 더 또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왜 이런 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실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갭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갭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고 난다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갭 같은 경우에도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막고 빠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런 약속된 플레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의 주가 추이의 움직임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갭이 발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갭이 이렇게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옵니까?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려는 시도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 밑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상승 갭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이미 돌렸다, 밑에 다시 한 번 더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밑에 계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예시인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갭이 이렇게 붙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갭이 붙어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지만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을 붙이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셨다시피 자, 그 밑에 여기 있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갔지만 앞서 덱스터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갭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자리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에 대한 자리였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지를 밟고 반등. 자,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갭이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속된 플레이가 있듯이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승갭은 그 상승갭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만에 메꾸지 못한다는 거죠. 자, 무조건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계층 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도 변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한 번에 대한 반등, 두 번에 대한 반등, 여러 번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탈되고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력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때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갭이란 상승갭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기술적 반등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또 갭을 이용한 기법을 매매를 하실 수 있겠고, 자,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효성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이번엔 하락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갭이 발생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갭은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곧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막고 빠지는, 막고 빠지는 그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구간 자체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양봉이 형성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막고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올라왔지, 막고 또 빠지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더 막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 번, 지금 세 번 이상에 대한 움직임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제 갭이라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그만큼 저항과 지지가 강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런 갭을 통해서도 매매에 대한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상승갭이나 하락갭이나 반드시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 번만에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반등과 저항이 작용한다는 것을 직접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법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